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ELFW 제가 셀렉해본 쇼패딩 추천편입니다. 노 PPL, 노 금전 지원으로 제가 하나하나 이쁜 놈들만 데려왔어요. 작년과는 조금 다른 스타일의 패딩들이 많이 나오고 제 눈에 그게 더 예뻐 보였거든요. 하지만 절대로 작년 시즌 패딩을 못 입으시는 건 아니고 새로 뭐 구매를 하실 거다 하신다면은 요런 스타일이 키미 취향이다. 그것만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제가 골라온 쇼패딩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가성비 제품으로는 코드그라피 많은 게 없더라고요. 충전재는 덕감은 8:2, 겉감은 나일론 55%, 폴리 45%, 터치감은 매트하고 바시락거렸습니다. 우모량은 400g으로 빠방한 편이고요. 필파워는 600. 우모량이나 필파워 요게 궁금하시다면 설명이 잘 돼 있는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양쪽으로 유틸리티 포켓이 있고 안감은 따뜻하게 처리를 해주셨고 요 사이드로 지퍼로 열시면 양쪽으로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디테일까지 있습니다. 그 안도 따뜻하게 처리를 해주셨고요. 이너로는 오픈 형식의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밈 처리는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었어요. 실루엣 쪽으로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인데요. 이게 싫으시다면 밑단에 스트링 스토퍼가 있으니까 쪼여 입으시면 돼요. 소매 부분은 엘라스틱 밴딩 처리가 되어 있고 안쪽을 보시면 발열 안감 처리까지. 이 모든 것들을 신경을 써주셨는데 할인 가격대가 10만원대면 훌륭해요. 훌륭해. 제가 이번 시즌 쇼패딩을 봤을 때 후드가 달린 제품들이 좀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캐주얼한 옷들이 인기가 많았던 만큼 그 옷에 잘 묻는 건 후드 뽀짝함? 워낙 그레이 컬러감을 잘 뽑는 코드그라피라서 그레이로 준비를 했지만 베이지랑 블랙도 있습니다. 큼직하게 패딩 섹션 구간들이 나눠지는데 앞에서 보셨을 때는 엄청 볼록볼록하게 나오지 않고 뒷면만 볼록볼록해요. 요 점도 호. 10만원대에 웬만한 기능을 다 갖춘 패딩으로서 가성비 패딩을 찾으신다 하시면 요 제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커즈. 다음 제 눈에 들어온 브랜드는 TNGT. 가격은 할인되는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던 편이에요. 충전재는 무려 구스다운 8:2, 우무량은 280g. 그래서 엄청 뚱뚱해지지 않는 패딩감이에요. 겉감이 폴리 100인데 안감에 나일론 100%를 써주셨더라고요. 터치감은 매끈 바스락하지만 매트한 편이어서 광택감이 막 심한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이뻐 보이는 패딩은 요 디자인에 굉장히 가깝습니다. 패딩 섹션이 크게 나눠지지 않고 후드가 달린 스타일. 이게 트렌드라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제 눈에 이뻐 보인다고요. 양쪽으로 스냅 버튼이 처리된 플랫 포켓이 있었고 안감은 따뜻하게 처리를 해줬고요. 안쪽으로는 이너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으로 해주셨는데 후드 부분에 스냅 버튼을 하나 추가해서 너무 추운 시즌에 목도리 없이 스냅 버튼만 턱. 이 제품 또한 총장이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인데요. 동그란 핏이 좋다 하신다면 스트링 투퍼로 조여서 연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매 부분은 안쪽으로 밴딩 처리가 되어 있어서 이런 디자인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굉장히 컬러적으로 매력적인 제품인데 브라운이라 되어 있지만 애쉬 브라운 느낌이 물씬 나서 여러분들의 브라운 계열 옷장과 잘 묻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보리랑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인사일런스의 패딩. 우선 이름에서 특이한 점이 보이죠? 스피마 코튼? 스피마 코튼이 겉감으로 사용됐는데 이게 터치감이 예술이었어요. 부드럽고 매트하고 바시락하되 나일론처럼 처음 살에 닿는 느낌이 차갑지 않더라고요. 이런 참신한 시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 좋았어요. 안감은 나일론 100%고 충전재는 구스다운 8:2. 우무량은 350g으로 빠방한 스타일이고 필파워는 600. 요 패딩도 보시다시피 요즘 키미 스타일이에요. 섹션이 나뉘지 않고 후디가 달린 스타일. 양쪽으로 오픈 포켓 있고 안감은 따뜻하게 처리를 해줬고 안쪽으로는 이너 지퍼 처리된 포켓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밈 처리는 2A 지퍼 처리를 해주셨고요. 후드 쪽 부분을 똑딱이 스냅 버튼으로 잠글 수 있는데 요게 천을 싸준 이 싸게 버튼을 사용해줘가지고 굉장히 깔끔하더라고요. 요 동일한 버튼이 모자에도 달려있는데 그래서 후드를 탈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소매는 안쪽으로 립 처리가 되어 있었고요. 요 제품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그란 핏 연출은 안에 조여가지고 연출하실 수 있어요. 요 제품은 컬러감이 굉장히 매력적인 다크 초콜릿 컬러. 고급스러운 원단 감과 컬러감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제 취향이었어요. 하지만 블랙과 그레이 컬러도 있습니다.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세요. 스토커즈. 자, 다음은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 토마스 모어인데요. 토마스 모어가 협찬을 잘 하지 않는 브랜드예요. 그런데 제가 막 3번 이상 메일로 쩌르고 담당자님을 엄청 귀찮게 해서 받아왔습니다. 사실은 10번까지 두들길 예정이었어요. 쟤네 연락 좀 그만하게 그냥 쳐버려! 할 때까지. 개인적으로 쇼패딩치고 뭔가 흐르는 듯한 실루엣을 연출해줘서 인기가 굉장히 많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실루엣 쪽으로 굉장히 이쁜 제품. 덕다운 8:2로 우무량은 370g. 하지만 이 제품은 총장이 크롭 스타일로 나온 게 아니라서 엄청 빠방하게 연출되는 느낌은 아니에요.
요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겉감은 나일론 62, 폴리 38로 매트하지만 바시락거리는 터치감이었어요. 여밈 처리는 2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를 해줬고요. 여기서 하이라이트는 양쪽에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이 있는데요. 손을 넣어봤더니 으앙 내 손 딱 좋게. 이게 진짜 수족 냉직러인 저한테 이제 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쪽으로는 지퍼 처리된 이너 포켓이 하나 있고 뭔가 그냥 뭔가를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두 개의 공간이 더 있어요. 밑단은 스트링 처리가 돼 있어서 쪼여서 연출하실 수도 있고요. 소매는 밴딩 처리가 되어 있는데 히든 밴딩이라서 요 점은 좋은 것 같습니다. 제일 인기가 많은 카키 그레이 컬러를 준비했는데요. 요게 그레이 컬러감인데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그레이 컬러감이라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네이비 블랙도 나오니까 취향에 맞춰서 선택해주세요. 말씀드렸듯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매력있었던 제품이에요. 그리고 이 포켓 안에 털이 진짜 최고다. 게다가 토마스 모어가 19일 현대백화점 판교점에 오픈을 한다고 해요. 옷은 사실 입어보고 사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방문도 하시고 이 FW 제품 10% 할인 그리고 소진시까지 진행되는 이벤트 상품까지 있다고 하니까요. 현명한 소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패딩 비싸잖아요. 다음은 유니폼 브릿지의 패딩이에요. 마찬가지로 제 스타일, 섹션이 나뉘지 않고 후드가 달린 스타일. 충전재는 덕다운 9:1로 우물량이 400g, 게다가 필파워는 700. 겉감은 나일론 100%인데 터치감이 제일 달랐던 제품이에요. 뭔가 쫀쫀하면서 매트하는 터치감? 이 원단의 터치감과 뭐 디자인 요소도 있지만 뭔가 좀 더 남자 하는 쇼패딩 느낌이었어요. 유틸리티 포켓이 양쪽으로 스냅 버튼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양옆으로도 손을 넣으실 수 있고 그 위에 지퍼가 달렸는데 거기도 수납이 가능해. 하지만 그래서 이너 포켓이 대신 자그마하게 안쪽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품은 후드가 스냅 버튼으로 탈부착되기 때문에 후드 싫어하신다면 떼버리시면 돼요. 소매는 립 처리가 안쪽으로 되어 있었고요. 실루엣적으로는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스트링으로 조여서 동그란빛 연출 가능하시니까 취향에 맞춰서 연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또한 다른 컬러들도 나오지만 뭔가 아메카지 워크웨어 느낌의 이런 컬러감 딱이지 않나요? 제 스타일이에요. 다음은 로즈존 그레이 제품. 우선 오늘 준비한 쇼패딩 중 가장 크롭한 기장감이 나와서 키 작는 분들에게는 좋을 제품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레이어링에 자신 있다, 막 나 안에 입은 거 드러낼 수 있다 하신다면 추천드릴게요. 충전되는 덕다운 8대2 우물량은 280g, 필파워가 650. 겉감은 폴리 100%로 터치감은 바시락하되 매트한 편이었어요. 확실히 제가 요번에 보고 있는 느낌적인 패딩 알겠죠? 섹션이 나뉘지 않고 후드가 달렸다. 여밈 처리는 지퍼와 스냅 버튼 처리를 해줬고 모자도 스냅 버튼으로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양쪽에는 스냅 버튼 처리된 플랫 포켓이 있고요. 안감도 따뜻하게 처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는 오픈 형식의 이너 포켓이 하나 존재하고요. 소매 부분은 밴딩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데 겉에 있는 버튼을 조여가지고 연출을 하실 수 있고요. 요 제품은 디테일이 소매 부분에 있어요. 턱을 두 번 잡아줘서 동그란 실루엣 연출을 해주시는데 요 작은 턱이 뭐라고? 근데 요 작은 턱 때문에 이뻐 보여요. 짧은 기장감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인데 이 제품도 스트링으로 동그랗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운 컬러감이 굉장히 트렌디한 컬러감이라서 준비를 했어요. 살짝의 브릿기를 맛보실 수 있는 브라운 컬러인데요. 하지만 그레이시 그린과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취향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1타 쌍피 좋아하시는 분들 저야죠. 인비저블의 리버시블 패딩이에요. 사실 전체적인 걸 보고 할인된 가격이 굉장히 매력적인 제품이라 준비를 했습니다. 충전재는 구스다운 8:2, 우물량은 440으로 굉장히 빠방한 스타일이에요. 리버시블인 만큼 한쪽은 폴리 100, 한쪽은 폴리 50, 코튼 40, 나일론 10을 써줬어요. 그래서 터치감은 매끈 바지락하되 코튼이 섞인 쪽이 좀 더 매트하게 느껴져서 저는 그 면이 좀 더 좋더라고요. 한쪽 디자인은 요즘 제가 좋아하는 섹션이 안 나뉜 스타일. 여밈 처리는 지퍼 처리가 돼 있었고 소매는 밴딩으로 얇게 들어갔습니다. 총장은 적당한 크롭한 기장감에 툭 떨어지는 실루엣이요. 하지만 막 푹 퍼지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뒤집으면 이제 아더 컬러로 쓱싹. 이쪽 면은 좀 더 기본적인 패딩 느낌의 볼록볼록 섹션이 나눠져 있고 포켓이 4개나 있는데 스냅 버튼 처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따뜻함을 챙기되 디자인적으로 요거 왔다 갔다 하실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요 컬러 말고 아더 컬러도 있으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ELFW 쇼패딩 추천편을 보고 왔는데요. 제 취향이 조금 듬뿍 담겼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최대한 소재, 충전재, 부자재 이런 것들이 다 퀄리티가 좀 만족스러우실 만한 제품들로 준비를 했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실 퐁총퐁총 패딩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추천편은 이벤트가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받아올 수 있는 만큼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엔 패딩들을 활용해서 코디 활용법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